Osca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호수입니다. 지금 인트로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거의 한 5트 됐어요, 5트. 그거 다 비하인드 컷으로 쓸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기념 영상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 둘이 친한 거 모르셨죠? 되게 텐션 안 맞죠? 근데 얘도 좀 시끄러운 편이기는 해요, 좀 친해지면. 반년 됐다. 맞아. 이렇게 오래 걸리는 내가 진짜. 그리고 아직도 말을 안 나요. 말을 안 나. 어색합니다. 우리 둘이 친한 거 모르셨죠? 아무튼 저희가 오늘 무슨 컨텐츠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재밌어 하실까 했는데 마침 또 깡님께서 깡님 브랜드 메르고 제품들을 우르르 보내주셨어요. 자신감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입어보려고요. 어디 보자. 얼마나 보내주셨는데? 와, 쇼핑백 찢어질 정도로 보내주셨어요. 미쳤다, 미쳤다. 근데 이거 봐. 어? 설마 손편지? 내 감성을 또 알아가지고. 와. 이거 읽어도 되는 걸까? 유부남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민정아, 내가 편지를 5년 만에 쓴다. 이렇게 편지 쓰고 옷 보내니까 떨린다. 조만간 밥 먹자, 깡 오라버니. 나 이런 감성 있다, 여러분? 오빠, 잘 넣어둘게. 빨리 와가지고 그 케이블 좀 같이 뜯어봐. Stalkers. 와,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 와. 이거 그거잖아, 케이블 니트. 나 솔직히 이건 궁금했었는데 바닥에 내려둘까? 개인적으로 터치감 무난, 부드러운 코트 니트. 두께감도 적당한데? 알아서 얘기하면 되잖아. 넌 어떠니?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느끼기에도 무난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얼마라고? 5만 4천 원? 와, 쿠폰 막 이런 거 먹였으면 4만 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빠 40봉제 했네. 4만 원대까지 하면 진짜 개꿀이지. 한번 입어볼까? 입어봐야 되지. 오늘 얘가 너무 예쁘네. 큰일 났다. 유니온 블루 이거 스트라이프랑 너무 찰떡인데요? 예쁘지 우리. 네. 저도 이거 주세요. 아, 이 새끼가. 경석 경보. 미디움 사이즈가 저한테 딱 맞는 느낌이요. 기장감 딱 맞네. 기장남 분들에게 적당한 기장감을 아시는 것 같아. 근데 전 이렇게 입어보니까 화이트 옥스포드 받쳐 입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스트라이프 받쳐 입으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좋다 보니까 그냥 캐주얼하게 데님이랑 매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살짝 오버핏으로 떨어지니까 괜찮아요. 어깨가 살짝 지금 내가 듬직. 내가 너만한데? 동숙병범! 왜 웃어? 다 망했어. Stalkers. 들어갈까? 아, 무겁다, 무거워. 아, 씨. 와, 무겁다.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자, 다음 니트는 부클산에 코튼 부클 산 것 같은데. 오, 컬러 오빠. 컬러 좀 힘든데? 와, 이쁘다. 와, 이거 이쁘다. 컬러가 화사해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네. 이거 튀어서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입은 거는 귀인의 가디건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체형 보완이 되네. 왜 웃어? 듬직해 보이는데요? 야! 부클 원사인데 매트하고 건조한 느낌 들면서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봄 시즌. 제 건 좀 다른데요? 카라가 달렸네. 너도 체형 보완 된다! 오! 그지? 오, 짱 넓어 보인다. 진짜네? 와, 씨. 완전 넓어 보여요? 나는? 비슷하지. 둘 다 태평양인지 댓글 달아주세요. 야! 아, 망했어! 이렇게 뭔가 셔츠랑 레이어링 했을 때 되게 예쁜 것 같아. 예쁘다. 액라 사이즈인가? 액라 사이즈가 살짝 오버하게 맞네. 아니에요. 이거 라지 사이즈. 아, 이 새끼가 이거. 색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막상 기본 무난한 컬러들이랑 얹어주면 괜찮네? 나 좀 청순할지. 경숙 경보! 경숙 경보! 왜 웃어? 여러분, 오늘 영상 다 뭐다? 거짓말이다. 반대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우절이니까. 아, 이렇게 셔츠랑 카라도 괜찮네. 아, 뭘 해도 얘가 더 샤방하게 나와. 예쁘다. 오.
이거 약간 커플템으로도 되게 예쁘겠다. 오, 그치? 완전 봄 저격. 톤 살짝 다르게 가져가서 커플템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네. 근데 부쿨인데 되게 촉감이 말랑말랑해서 기분이 좋아요. 색감 이렇게 커플룩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둘이 커플룩 입고 벚꽃 보러 가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다른 건 무난한데 여기가 좀 튀는 컬러웨이? 이렇게 하늘하늘 톤온톤 커플룩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셔츠랑 레이어링해서 데이트룩으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장감이 라지치고도 엄청 길지 않네. 다리 길어 보이고 괜찮다. 이건 얼마야? 6만 원대 막 꺾었겠네. 그럼 컬러 원픽 뭐예요? 컬러 원픽은 나는 이 컬러. 이 컬러? 저도 그러면 저도 이거. 오빠 큰일 났다 몰렸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 그래 이거야. 내 생각엔 이 두 개가 예뻤어. 되게 화사해 보이고 솜사탕? 그런 느낌 이건 아닌 것 같아. 잘못 입은 것 같아. 오빠 미안.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만우절 채널을 줄 수는 없었고요. 되게 텐션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통하고 지내는 유튜버 친구랍니다. 어색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에 좀 더 친해지면 텐션 좀 더 높여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야 인사만 크게 해주면 어떡해 인사만! 근데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뭐야? 사실 제가 내일 군대를 갑니다. 뭐? 니트를 너무 많이 주셔서 구독자님들도 한번 입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요. 선물 드릴게요. 갖고 싶은 니트, 컬러, 사이즈까지 지금 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 가입은 필수입니다. 나만 깡맛 볼 수 없잖아.